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더블 역세권을 보유한 합리적인 분양가의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내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와, 집 잘 지었다고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 한 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1호선 도원역과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이고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대형 병원 등 우수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3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무엇보다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하고요. 세대별로 개별 창고까지 제공되는 유니크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부 영상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상과 지하 주차장 진입은 카 리프트 방식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좌주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공동 현관에는 로비폰이 있어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안전하게 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와, 전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신발뿐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도 수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모차 같이 부피가 큰 물건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관문 바로 맞은편에 세대별 개별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부피가 큰 물건들도 별도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벽면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으로는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은 키 큰 장이 총 3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투명 유리가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프레임은 또 화이트 컬러라서 상당히 예쁘네요. 자, 이렇게 넉넉한 전시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중문 바로 앞쪽에 욕실이 있어서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손 씻기에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휴지거리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변기 옆으로 반달이 세면대, 그 위에 선반 있고요. 거울은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이 있어서 바닥에 물 튀기는 현상 최소화하실 수도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일반 샤워기, 그리고 수건거리까지 전부 다 고급스러운 금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방인데요. 먼저 냉장고 자리가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형 냉장고 2대 충분히 비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상당히 넓어요. 기본적으로 동선이 편한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식탁은 싱크대보다 단차가 낮아서 일반 의자로도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상판은 또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줍니다. 하단부는 오픈 매립장이 있어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비치하시기에도 매우 좋아요. 조리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싱크볼 위쪽으로 식기건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선구 전기 쿡탑으로 하실 수가 있고, 후드는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널찍한 주방 맞은편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바닥은 아주 깔끔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소파홀은 4인 소파 놓기에 충분합니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명은 메인등이랑 간접등, 그리고 유광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아트월 위쪽으로 직부등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문은 역림샷시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단열이랑 방음 효과에도 매우 좋고, 아트월 바로 옆쪽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은 오늘의 집에서 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방이에요. 벽지는 투톤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문도 커서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해요. 대형 침대부터 TV 놓기에는 아주 넉넉한 면적이고요. 안방이니까 전용 욕실도 있는데요.
자, 욕실 앞쪽에 별도의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바로 멀리 말리시기에 아주 좋아요. 1인용 화장대 놓기에 적합합니다. 콘센트도 있어서 전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 욕실에는 반다리 세면대랑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선반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칫솔, 치약 등의 욕실용품 올려두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거울이랑 수납장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이 금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다면 서브 욕실은 전체적으로 은색으로 차별성을 뒀네요. 자, 행복한 부분 침실로 적합한 첫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나머지 두 개의 방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의 방은 안방과 거리차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면적이 상당히 널찍한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녀분의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데요. 싱글 침대부터 책상, 옷장을 함께 비치하기에 무난한 면적이고요. 아니면 아버님들의 서재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벽지도 참 세련되게 벽지 마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방 바로 옆으로 세 번째 방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 장방형 구조였다면 세 번째 방은 정방형 구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과 함께하는 공간이고요. 옷방으로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수에 따라서는 침실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면적이에요. 자,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전이랑 콘센트 있는 쪽에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층고도 높고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트윈워시를 수직 배치하기에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한 왕관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아예 문으로 보일러 실이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안에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유 면적이 있어서 창고용으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내부 구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